국내 유일의 농식품 수출 정보 전문 서비스 카티. 농식품 수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. 2020 농식품 수출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. 국내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의 수출 역량 제고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주요 해외 식품 전문 박람회에 통합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고 그 외 박람회의 경우 수출업체의 개별적인 참가를 지원합니다. 국제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진행 절차 및 자세한 내용은 AT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해외 AT 지사 및 제외 공관이 추천하는 우수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수출업체와 대규모 수출 상담회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상담 및 수출 계약을 지원함으로써 농식품 수출 확대를 도모합니다. 바이어 거래 알선과 관련한 자세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바이어 거래 알선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 한국 농식품의 신규 시장 개척 및 진입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쇼빈숍 등 현지 여건에 맞는 해외 안테나숍 운영 사업비를 지원합니다. 해외 안테나숍 설치 지원과 관련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신규 시장 소비자 대상 한국 농식품 홍보 및 이목 집중을 위해 현지 중심상권 핵심 유통마켓, 쇼핑몰 중심으로 운영하는 해외 안테나숍의 모습입니다.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확대 및 안정적 수출 여건 확보를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 대상 전략국가 6개 권역 20개국의 농식품 수출 희망 업체에 대해서 프론티어, 즉 선도기업 육성 패키지를 지원합니다. 시장 다변화 프론티어 육성 지원은 프론티어 인큐베이팅 및 세일즈 로드쇼 파견을 지원합니다. 프론티어 육성 패키지 지원은 4가지로 시장 개척 지원비, 농식품 세일즈 로드쇼, 수출 상품 마켓 테스트, 청년 해외 개척단 매칭 지원입니다. 진행 절차 및 자세한 내용은 AT 수출업체 종합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해외 주요 수출 거점 도시 내 B2B 수출 상담회와 B2C 소비자 행사를 접목한 통합 마케팅을 추진하여 한국 농식품 수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현지 소비 저변을 확대합니다. 진행 절차 및 자세한 내용은 AT 수출업체 종합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해외 대형 유통매장 연계 판촉 행사를 통해 한국 농수산식품 입점 확대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에 기여합니다. 지원 대상은 국내 수출업체 및 수출 관련 협회, 해외 유통업체 및 바이어이며 지원 내용으로는 해외 소비자에서의 판촉 마케팅 활동 관련 재반 비용, 코로나19 대응 긴급 기획 판촉 추가 지원, 판촉 사업 지원 신청 시 제출한 수출 목표액을 사업 의무액으로 부여하여 지원합니다. 진행 절차 및 자세한 내용은 AT 수출업체 종합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글로벌 온라인 구매 확대 트렌드를 반영한 해외 온라인 모바일 홍보 마케팅을 통한 한국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수출 확대를 촉진합니다. 진행 절차 및 자세한 내용은 AT 수출업체 종합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농가소득 연계성이 높고 중국 수출을 리드하는 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중국 시장에 맞는 상품 개발, 개선 및 신규 유통망 구축, 마케팅 비용의 80에서 90%를 지원합니다.
대중국 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지원 내용의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. 진행 절차 및 자세한 내용은 AP 수출업체 종합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수출하는 사람들의 성공 습관, 우리는 카티입니다.